안녕하세요. 예, 서둘면 오늘은 밀양 천황산에 왔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왔는데요. 그 올라와가지고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와, 제가 이쪽 밀양 쪽은 초행길인데요. 너무 멋진 풍경이네요. 와, 완전 반할만 합니다. 저 아래쪽에 고속도로인지 모르겠는데 차도 잘 달리고 있고요. 너무 멋진 5월 풍경입니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와가지고 제가 지금 예, 이런 데크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게 푸르름이 너무 좋습니다. 예, 이런 모습이네요. 너무 상쾌합니다.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중간에 전망대에서 잠깐 섰는데요. 저희가 케이블카 승강장이고 제가 천천히 가면서 예, 또 이 천황산 주변 풍경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높이 올라와야지만 예,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너무 멋지네요. 날씨도 좋고. 예, 여기 신갈나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나무는 네, 신갈나무로 보이고 오른쪽에 이 나무는 네, 새 물풀의 나무로 보입니다. 예, 너무 멋진 이제 천황산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는 해발고도 한 10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저쪽이 천황산인 것 같습니다. 저쪽 천황산이고 또 1000m 높이 올라와가지고 바라보는 모습 이런 모습인데요. 너무 멋집니다. 반하고 있죠 제가. 예, 여기 영남알프스는 제가 예,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곳인데요.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네요. 정말 우리나라 금수강산이죠. 비단에 술을 놓은 듯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좀 이따가 천황산 쪽으로 갈 거예요. 예, 또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1000m 그 전망대 아래에 이렇게 있는 친구는 여기 이 자루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예, 까치 고들빼기로 보이네요. 이뿔 자르면 예, 하얀색 유액이 나오죠. 이렇게 예, 이거 예, 까치 고들빼기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00m 이 고산에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예, 노랑제비꽃이네요. 예, 유형성 제비꽃, 좀 고산에서 볼 수 있는 예, 노랑제비꽃이었습니다. 예, 전국 어디 가도 이 식물이 많은데요. 이렇게 만져보면 줄기가 삼각형이에요. 이거 예, 대사초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종이 가장 많은 과가 예, 사초과입니다. 예, 여러분께 사초과에 줄기가 삼각형인 예, 대사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단부에 지금 열매 상태로 가는데요.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인데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누워 자라서 이거는 제가 애기나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쭉 섰다가 조금 구부리면 큰 애기나리, 거의 이렇게 좀 누워 자라면은 이거는 예, 애기나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식물은 예, 일단은 이렇게 나란히 매기죠. 나란히 매기고 잎은 어긋나기인데요. 여기 이쪽에 줄기를 보면은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죽대입니다. 중부지방에서 볼 수는 없고 남쪽지방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줄기에 대나무 마디처럼 링이 있는 네, 죽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리여리 꽃이 예쁘게 폈네요. 요거 애기나리입니다. 예, 큰 애기나리는 이제 이렇게 쭉 자랐다가 조금 구리고 이 친구는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누워 자라죠. 예, 요거 백합과의 애기나리인데 이거 만났습니다. 작지만 예쁜 꽃 예, 애기나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제가 방금 케이블카 승강장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왼쪽으로 가면은 예, 천황산이 나오네요. 뭐 길이 뭐 평지여가지고 걷기는 참 좋습니다. 예, 천황산으로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 앞에 노란색 꽃이 예쁜데요. 꽃잎은 다섯 장인데 아주 꽃잎이 반질반질합니다. 이렇게 어쩜 이렇게 반질반질할까요? 예, 이 친구는 미나리 아제비과의 미나리 아제비네요. 예, 잎은 여기 있습니다. 잎이 한 다섯 개 정도로 갈라졌는데요. 예, 미나리 아제비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표지판이 있는데요. 예, 1.8km 더 가면 천황산이네요. 예, 상당히 가깝습니다. 천천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전국구죠. 예, 그 줄기 아래쪽에 털이 엄청 많죠. 이렇게. 예, 이거 예, 노루오줌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5월 중순 네, 천황산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가볍고 풍경 너무 좋고요. 또 나무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이런 길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힐링되는 것 같습니다. 예, 나무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숲길 걷는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예, 상쾌함이죠. 예, 싸돌면 오늘 목소리가 아주 상쾌합니다. 등산로 옆으로 이 식물이 요새 많이 보이죠. 예, 이렇게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 예, 요거는, 네, 잎은 타원상인데, 요거는, 네, 큰 까치 수염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중부지방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예, 예, 밀양 천왕산에서도 많이 보이네요. 예, 큰 까치 수염이었습니다. 오, 이 앞에 지금, 예, 고산에서 예쁜 애기나리를 만났네요. 이렇게 이쁜 어긋나기. 꽃은 지금 하나는 폈고 하나는 졌네요. 땡겨보겠습니다. 오, 당기니까 미묘가 나타나죠? 예, 요거, 예, 애기나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둥글레는 이렇게 여백에서 꽃이 피는데, 이 친구는 정당부에서 이렇게 꽃이 피죠? 예, 요거는 애기나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꽃이 피는 위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애기나리였습니다. 애기야, 반갑다. 아, 이 앞에 좀 꽃이 핀 걸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지그재그로 폈는데요. 이 친구는, 여기 줄기를 보니까, 이게 마디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대나무 죽자를 써가지고, 이거는 죽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 죽대를 남쪽 지방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거 본 지 오래됐거든요. 예. 죽대입니다. 예, 대나무, 줄기처럼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딱 보니까 바로 알아보겠네요. 야, 나 이제 너 알아봤다. 야, 너 죽대 맞지? 맞다고 하는데요. 예, 죽대입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족도리풀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꽃이 있죠, 이렇게. 아, 요건데요. 아, 요거, 아, 제가 요거는 남쪽 지방에 있는 식물 족도리풀은 잘 모릅니다. 예, 일단은 족도리풀 정도만 동정을 해드리고. 나중에 정확한 이름은 제가 좀 찾아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이렇게 낯설죠? 남쪽에 오랜만에 오니까 싸돌맨. 아, 그죠? 이거 일단 족도리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신부가 예쁘게 썼던 족도리를 닮은 꽃, 예, 족도리풀입니다. 예, 앞에 줄기에서 이렇게 꽃이 올라와서, 예, 지금 열매를 맺었는데요.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노랑제비 꽃입니다. 예, 이 앞에 족도리풀이 있는데요. 일단 잎에 무늬는 없네요. 이렇게 꽃도 좀 저기 뭐 서울 족도리풀 정도로 큽니다. 이렇게. 예,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족도리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꽃이 오 큽니다. 이거는. 예, 밀양 천안산 지금 예, 정상부로 지금 예, 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모습이네요. 아이고 하늘도 너무 파랗고 너무 좋습니다. 예.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예, 무늬가 있는데요. 예, 무늬 있는 게 무늬 족도리풀하고 계속 도리풀이 있는데, 일단 꽃이 작고, 꽃의 흰 점도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 계속 도리풀이 아니고, 무늬 족도리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늬 족도리풀이었습니다. 예, 천왕산 정상 가는 길에 잠깐, 예, 옆으로 나왔는데요. 풍경이 너무 멋집니다. 아래를 보니까 오 너무 멋있습니다. 아, 이거 행글라이더 타고 한번 내려가고 싶네요. 와. 예, 바위에 이렇게 지금 잎이 워낙 복잡해서 하나만 뜯었는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예, 이거는 예, 산오이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이거 예, 산오이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원추리는 우리 중부지방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원추리인데요. 예, 백운산에 처음 발견돼서 예, 백운산 원추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엄청 많이 봤는데요. 이거 예, 노랑제비꽃이죠.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 예, 노랑꽃으로 예쁜 예, 유경성 제비꽃, 예, 노랑제비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이게 지금 무늬는 보이진 않는데요. 꽃을 보면은. 꽃이 뭐 신종같이 이렇게 보이고 꽃도 좀 작아요. 예, 이거는 예, 무늬 족도리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무늬가 없어도 예, 무늬 족도리풀입니다. 무늬 족도리풀이었습니다. 예, 저 앞쪽이 천왕산 정상인데요. 지금 이렇게 주변 풍경이 이런 모습입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나무도 예, 크기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예, 저쪽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정상부에 가까워졌는데요. 나무가 큰 나무가 없고요.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나무들이 많이 있네요. 아, 이거 요거. 예, 한바꽃 나무죠. 한바꽃 나무도 보이고요. 여기는 철쭉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잎이 다섯 개로 돌려놓은 철쭉이 많이 보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 미역줄 나무. 아, 미역줄 나무 엄청 많네요. 미역줄 나무.
또 철쭉. 철쭉이 많이 보이네요. 철쭉. 예, 제가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 아주 상쾌하네요. 와, 누뚱이 노랑제비꽃을 만났습니다. 아, 꽃을 그래도 아련하네요. 아, 이렇게 열매 상태로 대부분 다가 있지만 이렇게 꽃이 정말 노란색 맞죠? 예, 줄기에서 꽃이 올라오는 예, 유경성 제비꽃. 예, 노랑제비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저 앞쪽이 천왕산 정상인데요. 예, 여러분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예, 뭐, 꽃 한 송이, 예, 나무 하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멋진 풍경은 꼭 봐줘야 되죠. 아, 너무 멋지네요. 예. 아,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금수강산이란 말이 나올 만하죠. 예. 아, 옆에 쪼꼬미, 예, 꽃이 폈습니다. 와, 오늘 너무, 이거, 꽃도 작아요. 예, 제 손가락 길이 조금 더 큰데, 이거는 예, 설행초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앵초꽃이 정말 예쁜데, 정말 예쁘네요. 요거, 예, 설행초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주로 제주도 쪽, 남쪽 지방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 좀 높은 지대에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예, 설행초입니다. 아, 미모에 반합니다. 예, 정상부 올라가는 이 계단 사이에 이 식물이 보이는데요. 잎이 엄청 이렇게 가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도 가는데요. 이런 쪽은 대부분 한영가죠. 예, 줄기를 지금 잘라놔 버렸는데, 잎을 행렬 한번 맡아볼게요. 아, 정상부 가는 길은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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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철도 침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 저 앞에 바로, 예, 천왕산 정상이네요. 아, 좀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진 풍경이네요. 예, 정상부 부근에 아주 여리여리 예쁜 꽃이 만났습니다. 이거. 예, 설행초입니다. 아, 이렇게 잎도, 꽃도 너무너무 작습니다. 잎 너무 작죠? 꽃도 너무 작아요. 이거. 예, 설행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행히 꽃을 만났네요. 예, 남쪽 지방 또는 제주도에서 자라면서 예, 고산지대에서 분포하는 예, 설행초입니다. 예, 이 앞에 예, 천왕산 예, 정상석이 있습니다. 1189m인데요. 주변 풍경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360도 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멋지네요. 예, 천왕산 여기 1189m인데요. 예, 여기 정상석 찍고 예, 제가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하산길도 풍경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와, 예, 높은 데 올라오면 예, 이런 행복이 있죠. 우리가 고산에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 보러 올라오는 거죠. 아, 너무 멋집니다. 와, 천왕산 예, 주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완전히 감탄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아, 이런 1000m 넘어오는 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께 360도 뷰 보여드립니다. 아, 너무 아름답네요. 아,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라고 할 만합니다.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아, 저쪽이 천왕산 정상인데요. 예, 제가 예, 360도 뷰 천천히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란 말이 정말 나옵니다. 아, 너무 멋지네요. 예, 같이 온 동료들 예, 오늘 지금 식사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진 풍경이네요. 아, 아, 제가 방금 여기서 우리 저희 동기하고 수폐설가 동기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 경치가 참 몇 번 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5월의 푸르름 여러분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여기 어이구 아래로 쳐다볼까요? 어이구 무서워요.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와, 너무 그린그린합니다. 와, 이 앞에 예, 산오이풀입니다. 아, 너무 예뻐서 한번 찍어봅니다. 잎도 너무 예쁘네요. 예, 산오이풀입니다. 예, 천왕산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 이 바위가 너무 멋지네요. 와, 이런 풍경인데요. 아, 이 앞에
바위까지도 너무 멋집니다. 아, 천왕산 제가 오늘 여러 개 한번 푹 빠져봅니다. 예. 멋진 바위네요. 예, 앞에 있는 이 식물은 일단 만져보니까 예, 가시가 없네요. 예. 엉겅퀴처럼 꽃이 피는데요. 이 친구는 예, 산비장이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이 앞에 여리여리 예쁜 꽃들을 만났는데요. 이 친구 예, 잎은 보니까 뭐 타원산 같아요. 이렇게 예, 요거는 예, 애기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작지만 참 예쁜 꽃이네요. 애기풀이었습니다. 예, 앞에 있는 식물은 일단 이렇게 잎이 삼주맥입니다. 그 잎은 예, 용담과로 잎이 마주락인데요. 아, 삼주맥이면 용담하고 가람풀이 있는데 제가 땡겨보겠습니다. 잎 가장자리에 돌기가 보이죠? 예, 잎 가장자리에 돌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예, 용담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용담과는 다 잎이 마주락이죠. 용담이었습니다. 예, 잎이 앞에 이렇게 완전히 많이 갈라진 친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쪽도 있는데 이거는 예, 향을 맡아보면은 쌍화탕 향기가 좀 나는데 예, 고본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비슷한 예, 괴향도 있고 고본도 있는데 괴향은 석회암제대 자라고요. 이 친구는 예, 고본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식물은 예, 고산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분자하는 지점에 자두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예, 지리강화할 예, 계단결을 일단 추정해 보겠습니다. 산양가로 꽃이 하얗게 핍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제비꽃은 예, 삼각상으로 이렇게 좀 긴 형태인데요. 지금 잎을 엄청 키웠는데 이거는 예, 태백 제비꽃으로 보이네요. 산에서 볼 수 있는 예, 제비꽃이 예, 태백 제비꽃하고 예, 잔털 제비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친구는 예, 태백 제비꽃으로 보이네요. 예, 잎이 긴 삼각상 형태의 예, 태백 제비꽃입니다. 줄기는 사각, 잎은 마주나기, 그리고 입자리에 날개도 좀 있는데요. 그리고 줄기를 보면 당겨 보겠습니다. 좀 퍼진 털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삼박화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꿀풀가의 삼박화입니다. 잎집에 박사가지고. 아, 이 앞에 지금 조리대가 보이는데요. 조리대 여러분 죽순 못 보셨죠? 이게 바로 조리대 순이에요. 아, 저도 조리대가 많이 봤는데 이 순을 잘 몰랐는데 우리 옆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보는데요. 이게 바로 또 조리대의 죽순이네요. 예, 조리대 죽순도 소개해 드립니다. 와, 이 앞에 있는 조리대, 제 키보다 더 커요. 조리대가, 뭐, 그냥, 제 허리 정도밖에 못 봤는데, 이 친구 조리대 키가 제 키보다 더 크네요. 아, 조리대, 이 키 큰 조리대 너무 멋집니다. 조리대입니다. 예, 앞에 있는 친구는 일단 줄기는 사각이고요. 예, 잎이 이렇게 다섯 개 정도 돌려놨는데요. 이거 갈키 종류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일맥이면은, 네, 크니까 갈키인데, 이 친구는 삼주맥이네요. 그래서 다른 친구 같은데요. 이거는 뭐 개갈키나 뭐 갈키 아저비 같은데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랫잎은 이렇고요. 잎이 한 5장 정도 돌려놨습니다. 이거는 꼭두소니까의 갈키 종류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식물은 예, 잎이 단풍잎처럼 보이는데요. 나물이죠. 예, 단풍치입니다. 예. 고산에 가면은 어떤 산에 가면은 단풍치가 진짜 한 산을 가득 채운 데도 있는데요. 이거 단풍치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물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식물은 일단 잎이 이렇게 어건닥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네, 그 모시떼 종류로 보여요. 이렇게 잎을 자르면 한번 잘라볼게요. 하얀색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잔대, 뭐 도덕, 도라지, 모시떼, 잔대 이런 친구들이 다 초록꽃가인데요. 네, 이거는 네, 모시떼 종류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천왕산 지금 예, 계곡에서 놀고 있습니다. 제가 손 한번 넣어서 견뎌볼게요. 오, 와, 손이 완전 얼음장 같습니다. 오, 너무 손시려운데요. 와, 물이 정말 차네요. 어, 얼음물 같아요. 와, 오, 손시려. 정말 물이 너무 좋네요. 이런 계곡입니다. 계곡에서 조금 이렇게 발 담그고 놀면 너무 좋겠죠. 예, 제가 오늘은 예, 발 대신에 손을 담궈 가지고 좀 놀아보고 있습니다. 여기 손시려. 30초 못 견딜 것 같아요. 아, 와, 이 앞에 지금 열매가 있는데요. 이거는 네, 솜나물이죠. 예, 이렇게 봄꽃이 피고 난 후에 지금 예, 열매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 솜나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이 앞에 국화꽃이 예쁘게 폈는데요. 아, 노란색 꽃입니다. 아, 참 예쁜데요. 와, 이런 거는 안에 잎을 좀 봐줘야 되는데, 아, 잎은 이런 모습이네. 이거. 예, 솜방망이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꽃이 노란 꽃이 참 예쁘네요. 키도 한 40cm는 될 것 같아요.
예, 접사를 해놓으면 크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크기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높이가 한 40cm 정도 됩니다. 솜방망이입니다. 아, 제가 올해 큰 구슬붕이에 마음이 많이 뺏겼는데요. 여기 예, 밀양의 천왕산 와서도 이렇게 구슬붕이에 예,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예, 큰 구슬붕이는 아니고 꽃도 좀 예, 옅은 색인 것 같아요. 구슬붕이보다는. 예, 그리고 아, 이렇게 꽃받침을 보면 꽃받침 이쪽이 좀 뒤집어져 있죠. 이렇게 단정하게 붙어있지 않고 이렇게 조금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예, 구슬붕이로 저는 이제 동정해 보겠습니다. 아, 구슬붕이 저 구슬붕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께 꽃받침이 뒤집어지는 이쪽이 요 이쪽이 뒤집어지는 꽃은 조금 더 연한 색 예, 구슬붕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슬봉이 아닙니다. 봉이. 봉이라고 쓰는 사람들 많은데 붕붕할 때 붕입니다. 구슬붕이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일단 잎이 이렇게 세 개가 돌려놨네요. 그리고 잎을 잘라보면은 흰 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초록꽃가인데요. 예, 잔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잔대 종류도 꽤 많아서 그리고 잎의 변화가 심해서 예, 잔대 정도까지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잔대 옆에 아, 쪼꼬미가 있네. 쪼꼬미. 아, 구슬붕이입니다. 꽃도 큰 구슬붕이보다는 조금 연하면서 꽃받침이 아, 좀 뒤집어져 있죠. 예, 구슬붕이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작은 꽃에 마음이 막 뺏깁니다. 아, 우리가 단오 때 수리치로 떡을 해 먹었죠. 예, 수리치. 앞면은 이런 모습인데 털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느낌이. 뒷면 특히 하얗더라고요. 이렇게. 예, 삼각상인데요. 이거 예, 수리치입니다. 예, 수리치 떡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친구들이 치자가 들어가는 게 되게 많던데 다 국화과죠. 꽃이 국화 모양으로 꽃이 피잖아요. 이번에 수리치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앞에 있는 이 식물은 예, 잎을 보니까 아, 뻐꾸기처럼 보이네요. 예, 뻐꾸기가 울 때쯤에 꽃이 예쁘게 피는데요. 꽃이 정말 크죠. 이렇게 엉겅퀴 모양으로 피는데요. 뻐꾸기처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이 앞에 꽃이 큰 구슬붕이보다 조금 연한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오리지널 이거 구슬봉이 아니고 구슬붕이입니다. 아, 이거 꽃받침이 싹 여기 얘가 이렇게 단정히 붙지 않고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좀 봐드릴게요. 아,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보기 되게 힘드네요. 보이시죠? 예, 막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요거 꽃이 좀 연하게 피면서 예, 꽃받침 위쪽이 뒤집어져 있는 예, 구슬붕이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이거 작은 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집에 가기 싫어지고 있습니다. 예, 구슬붕이입니다. 진짜 보기 어려워. 예, 이 앞에는 예, 엉겅퀴인데요. 꽃이 이렇게 국화과죠, 그죠? 이렇게 국화 모양으로 꽃이 피는데요. 어, 잎에 가시도 많죠. 예, 엉겅퀴도 종류가 많은데 이 친구는 엉겅퀴 정도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앞에 이렇게 줄기를 내고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줄기를 또 이렇게 냈는데 그 위 정단부에서 이렇게 꽃이 하얗게 폈어요.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아, 이 꽃이 너무 작아가지고 꽃잎은 다섯 장이네. 이거 제비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어,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여백에서 지금 꽃이 지금 막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꽃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이거 여기 너무 작아가지고 아, 이거 확대했는데 이 정도네요. 더 이상 못 보여드리겠어요. 이거 예, 제비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꽃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제가 제비꿀이었습니다. 아, 꽃이 너무 작아서 제가 이거는 접사로 여러분께 꽃을 보여드리는데요. 꽃잎이 다섯 장입니다. 이거 이름도 아주 독특하죠. 제비꿀입니다. 꿀. 아, 이거 제비꿀. 이 세자죠. 근데 이게 줄기를 이렇게 내가지고 또 이렇게 줄기가 올라가면서 여백에서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 예, 이거. 어. 그죠. 아, 그 꽃 너무 작아서 접사해서 여러분께 겨우 보여드리고 있네요. 이거 제비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꽁의 다리는 예, 아기가 이렇게 주먹을 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예, 종꽁의 다리네요. 예, 이거는 이제 예, 종꽁의 다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주먹을 쥔 것 같은 느낌. 예, 이거 종꽁의 다리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일단은 예, 줄기는 사각, 예, 잎은 마주나기인데요. 예, 토연삼 또는 예, 큰개연삼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두 개는 꽃이 펴봐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이제 토연삼 또는 큰개연삼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꽃을 확대해서 찍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예, 지워준 풀입니다. 잎이 이렇게 복엽으로 이렇게 마주나기죠. 예, 마타리과인데요. 아, 이거 지워준 냄새가 나나요?
이게 뭐 열매에서 지워준 냄새가 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 지워준 플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옆에 제비꽃이 지금 5월 하순에 폈습니다. 이거는 예, 주위에서 꽃이 올라온 예, 유경성 제비꽃인데요. 일반 예, 제비꽃보다 예, 크기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작아요. 잎은 예, 컴판 모양의 신장형인데요. 이거는 예, 콩제비꽃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5월 예, 하순에 콩제비꽃 만났습니다. 유경성 제비꽃, 또 습기에서 많이 자라죠. 예, 콩제비꽃이었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식물이 꽤 보였는데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예, 줄기는 사각, 잎은 마주나기, 잎자락 거의 없죠. 이 친구는 십사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하얀 꽃이 폈는데 이건 냉이 종류죠. 이런 거는 예, 십자학과. 예, 이거는 잎은 이렇게 거치도 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예, 우선은 다당냉이 정도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이 고산에서 제가 이 하얀 제비꽃을 만났는데요. 우선은 예, 측판에 털이 있네요. 이렇게 흰색이고요. 그리고 자주색 무늬는 아래쪽만 지금 보이는데요. 잎은 이렇게 좀 긴 형태. 예, 잎자리에 날개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예, 흰 제비꽃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고산에서 멋진 제비꽃을 만났네요. 흰 제비꽃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주변으로 예, 이 꽃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소개를 지금 해드리는데요. 예, 일단 우선은 꽃잎이 다섯 장이죠. 꽃잎이 다섯 장인데 좀 당겨보겠습니다. 꽃이, 꽃잎이 완전히 반질반질하죠, 이렇게. 예. 요거는, 예, 꽃도 아래쪽에 잎으로 보면 한 3개 정도로 갈라져 있는데요. 3개 내지 5개 정도로 갈라져 있는데요. 요거는, 예, 미나리 아제비과의 미나리 아제비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꽃잎이 반질반질 예쁜, 노란색으로 예쁜 미나리 아제비과의 미나리 아제비 소개해드립니다. 밀양 천왕산에 좀비 비추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 계속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봤는데요. 별로 찾지를 못해가지고, 예, 천왕산 옆에 있는 제약산에서 그 좀비비추를 찾았습니다. 아, 저도 이 처음 보는 식물이라 아,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럴 비비추보다는 예, 그 맥이 한 4쌍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 이럴 비비추는 자세히 보니까 맥이 한 7, 8쌍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천왕산 정상을 갔다가 지금 예, 케이블카 타러 가고 있습니다. 뭐 케이블카 승강장이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요런 지금 숲길을 걷고 있는데 다행히 나무들이 좀 높이 서가지고 아, 좀 시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한 30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아,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걷기가 좋습니다. 아, 여기 밀양 천왕산 왔는데 정상부 경치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한번 오시면 좋겠네요. 이게 높이 올라오는데 예,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면 되니까 좀 예, 오기가 편한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천왕산 케이블카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기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 전망대에서 잠깐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예, 케이블카 승강장이 보이네요. 예. 아우, 경치 너무 멋있습니다. 아, 여기 야경이 너무 예쁩니다. 아, 여기가 밀양 영남로라는 곳인데요. 너무 풍경이 예쁩니다. 아, 제가 저녁 먹고 여기 잠깐 나왔는데 풍경이 너무 예쁜데요. 아, 그래도 나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작은 가지들이 붉게 보이는데요. 이 친구는 네, 헝가시 나무네요. 네, 헝가시 나무는 우리나라 나무는 아니지만 네, 남쪽 지방에서 오면은 이렇게 뭐 가로수라든지 이렇게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네, 가시나무가 들어갔지만 네, 참나무과는 아니고요. 장미과죠. 네, 헝가시 나무입니다. 그리고 멋진 아, 영남로에서 바라보는 예쁜 풍경도 같이 보여드립니다. 아, 여기 보이는 여기 앞이 여기가 바로 밀양의 핫플레이스의 영남로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뭐 6시 넘어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예, 여러분, 야경이 예쁜 영남로 보여드립니다.